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올림퍼스 1, 19강 테마 리딩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티핑이 주어져. 티핑, 팁 주기. 자, 팁을 주는 것은 돈으로 팁 주는 거 말이에요. 자, is common. 여기서 동어, 흔한. 흔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오, 들어갔다. 자, 흔한데. 자, in service and hospitality industry에서. service. 그다음, hospitality는 접대 산업에서 흔한 일이다. in America, 미국에. 자, 식당들의 메뉴는, 자, indicates가 동사예요. 알려준다. 자, 알려준다. 가격들을. 자, without 뭐 없이 sales tax, 판매 세금. 이나 팁 없이 이거 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 보이죠 그냥 보기에는. 자, 그래서 sales tax 판매세는 자 always 삽입절이고요. always be 돼야 되는데 자 BPP예요. 포함되어져야만 돼. 자 어디냐면 on check죠. check에서는 영수증에 포함되어야 된다. 자 since는 여기서 접속사로 왜냐하면 자 판매세는 자 종종 대략 9%이기 때문에. 자, easy way가 또 주어져. 쉬운 방법인데, to calculator tip까지 묶여서 앞에 나오는 way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에요. 그래서 calculator는 계산. 자, tip을 계산하는 쉬운 방법은, 자, 단수 is, to look for, 보호로 쓴 to 부정사용법의 명사정용법이죠. 동격이죠. 앞에 나오는 거랑 뒤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이 방법은 뭐예요? look for. 찾는 것이다. 자, 찾는 것인데, 자, sales tax amount를. 그러면 판매세 세금을 어디에? on the check. 체크 위에 있는 영수증에.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는 이 쉬운 방법은 뭐예요? 더블 두 배. 두 배를 곱하면 되는데 is은 뭐예요? 여기서는 판매세에 두 배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판매세가 예를 들어서 10원이면 2 곱하면 20원 된단 말이에요. 그보단 더 많겠지만. 자, 나는 자 주어 can provide 제공할 수가 있다. 제공. 그래서 조동사, 동사 원형으로 썼죠, 여기. 자, 더 팁을. 자, 그 다음, provide to 누구에게 지불하다 전치사로 썼죠. 자, to the server. 서비스 하는 사람에게. 자, in one of two ways로. 자, 두 개의 방법 중에 하나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만약 네가 지불하고 있는 중이라면 진행형. 자, 그러면은 영수증을 with cash. 현금.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자, if절 가정법 시제는 현재로 썼고 저 조동사 동사원형 can. 자, 나는 지불할 수가 있다. for the meal 음식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여기서 can 동사원형이 2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can 조동사 동사원형의 1번 여기. 그 다음 동사원형에서는 사실상 can 생략구조죠. can이 생략됐고 동사원형이 2번 기다릴 수가 있다. 자, for the any change 어떠한 change는 여기서는 잔돈 잔돈이란 뜻이요. 자, that is due to you. 그러면은 due to는 너에게 오게 될. 너에게 오게 될 잔돈을 기다릴 수가 있고, then,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자, can 생략 구조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can leave. 남겨놓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남겨놓다. 자, 남겨놓는데 팁을. 자, 그래서 that 생략이에요, 또.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각되고 어떤 팁이냐면, that you want. 자, 네가 원하는 팁을 자, on the table에. 자, before you leave, 너가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찌끄레기 돈 나머지 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자라면 더 줘야 돼요. 자, 만약에 네가 지불하고 있다면 with는 여기서 방법을 나타내죠. 도구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 with. 자, 크레딧 카드 신용에서 신용카드. 너가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있다면은 자, if절 여기서도 똑같이 조동사 동사원형. 너는 will be BPP죠. 그러면 조동사 BPP로 뜻은 요청될 것이다. 자, ask는 전치사 to가 좋죠. to write 적도록 write in. 자, 팁의 양을 얼마나 줄 것인지 어디에 on the credit card slip에. 그러면은 신용카드 계산서에 그리고 난 다음에 calculate. 얘는 얘도 똑같이 썼네요. 자, will be 동사 원형 여기 썼죠. 그래서 will be의 동사 원형에 여기 1번 will be 그다음 쭉 가다가 will calculate 동사 원형이 2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 아니죠 여기 잘못 썼네. 내가 또 뭘 하고 있지. 자 이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는 ask to 동사 원형의 1번으로 봐주시고 그다음 ask to 동사 원형의
2번으로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되는데 계산해서 calculate 계산 하는 것을 요청될 것이다. 전체 양을 해서 전체 돈이라고 할까요? 전체 음식값을 자 including 포함해서죠. tip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한 방에 다 몰아서 네가 쓴 다음에 두 개 다 합쳐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일치불일치 문제로 일치하는 것은 계산을 쉬운 방법으로는 판매세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이거.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본문 한번 봤고요. 자, 내려가서 이렇게 팁 슉 꽂아줘서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슉 꽂아주고 크레딧 카드가 나오면 크레딧 카드 이렇게 보면 자, 토탈이라고 크레딧 카드에 써 있는 건 밑에다가 팁이 다시 칸이 따로 있어요. 여기다가 얼마를 줄 것인지 쓰면은 나중에 다시 갖고 와서 여기다 계산 슉 하면 맨 마지막에 1번, 2번 절차를 끝낸 다음에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는. 그래서 위클에 대한 소재를 우리 피키 씨가 팁을 선물로 주듯이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팀 문화와 지불법.